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쪽은 여기가 가톨릭대학교 병원 앞입니다. 저기 앞쪽이 안지랑 내거리고요. 안지랑 내거리에서 이제 달속으로 이어지는 두류동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지금 저렇게 자회차에서 들어가죠. 저게 바로 가톨릭대학교 병원이고요. 이게 지은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뭐 전세가 놓여져 있는 집들도 전부 다 다시 계약이 되었고 이제 공실 없는 상태로 좋은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대로변에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집 개수로 따지면 이미 이 건물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딱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신축 건물이고요. 1층에 상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여기 6m 도로 쪽에도 상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주택들, 뭐 다세대 빌라 이어지는 길목에도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미장원, 미용실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요즘에 과일도 좀 배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과일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미장원, 여기 오늘 현재 휴무입니다. 휴무라서 문이 닫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건물 뒤편으로 이렇게 둘러와 봤는데 건물이 이제 앞집과 이게 거리도 있고 이 골목도 끼고 있고 6m에서 코너이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느껴지는 게 큼직하게 보입니다. 대지 평수는 50평대인데 거의 코너라서 그런지 60평대는 넘어 보이는 그런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위쪽에 저기가 바로 주인 세대인데요. 지금 1층에는 지금 그늘진 모습이 보이고 위쪽에는 전부 다 볕을 받고 있죠. 여기가 앞쪽에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는 건물이고 주인 세대 또한 있는 건물이라서 거주하면서 아주 따뜻한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건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기 전에 이쪽으로 일단 주차가 두 대 주차라인 그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주차가 네 대, 그리고 총 주차는 여섯 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 나오면 앞쪽에는 여기 과일 디저트 전문점 이렇게 배민에서 배달 전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 여기 들어오면 CCTV는 채널이 많습니다. 6개, 10개, 11개 채널로 CCTV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물 뭐 관리 상태도 두말할 거 없죠. 뭐 신축 건물이라서 뭐 흠잡을 건 더욱 없고요. 오늘 이 건물은 제가 여기 앞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마침 또 이 건물 매도인께서 조건을 참 잘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수인 쪽이 좀 인수하실 수 있는 부담도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매수인 쪽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겠다 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똑같습니다. 원룸과 투룸 두 가구로 그래서 2층, 3층 이렇게 구조로 세 가구씩 있는 구조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놓여져 있는데 전세 한 1억 전세 놓여져 있고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 부담 없이 그대로 또 한 2년 동안은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 공간이 위쪽으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위에부터는 뭐 주인 세대에서 직접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을 거예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주인 세대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부터 뭔가 깔끔함이 느껴지고요. 현재 이분은 정말 주인 세대 내부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목작업 들어가는 부분도 엄청 많고 직접 보시면 아시니까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괄 소등 스위치 이거는 다 아시죠? 요거 끄면은 불필요한 전기는 다 차단이 되고 필요한 전기만 들어와 있는 그런 일괄 소등 스위치이고요. 냉장고는 불이 안 꺼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서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도 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라인 조명으로 조명도 엄청 밝지만 이렇게 예쁘게 무늬를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벽등도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 아트홀 공간도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거실 구조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이 이어지는 공간인데 그 앞에 이렇게 선반도 하나 짜두셨습니다. 거실장으로 수시도 좋고 고급스러운 접시 수집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접시라든지 뭐 술 같은 거 보관하기에도 참 좋은 거실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냉장고 기본적으로 두 대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과 네이비 색톤의 하부장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상부장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세탁실 놓을 수 있는 세탁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이어지는 쪽에는 여기는 이제 방입니다.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실에는 거의 뭐 도배지 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도 그렇고 거실장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다 뭐 이런 인테리어로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현관 입구 쪽에 가까이 있는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방에서도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는 각방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주행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실인데요. 욕실도 이렇게 환기창도 하나 있고 욕실 공간도 좀 사이즈도 적절하게 잘 빠져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인덕폰 옆에도 이렇게 선반식으로 쓸 수 있도록 선반을 하나 더 짜두셨네요. 자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에 신장에 유물 천장을 만들어서 안방에 이제 조명도 아주 느낌있게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여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 채광을 최대한 살리려고 안방 창문도 그다랗게 시원하게 창문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여기도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내욕실도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보일러 리모컨도 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리모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공간은 딱 봐도 정말 실속있고 알차게 뽑아 두셨습니다. 50평대 대지에 아주 구조도 잘 배치를 해 두신 것 같고 인테리어도 너무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보시면은 거주하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 공간은 다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주인세대 보여드렸고 위쪽으로 올라가 한번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전인병원 그리고 뒤에는 가톨릭대학교 병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저기가 아무래도 대구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저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가구 대부분들이 저기 가톨릭대학교 직장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 보면 의사분들도 있고요. 간호사분들도 있고요. 가톨릭대학교에 의과대학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누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입지이고요. 주인세대에는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전기세 부담은 확 줄여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태양광도 요즘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 정부 지원도 많이 줄었고요. 이거 신청해서 정부 지원받아서 신청하기는 꽤나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원룸 2개, 투룸 4개 주인세대 총 9가구에 대지 187제곱미터 건물은 327제곱미터입니다. 대지구 평수 안산시 56.6평 건물 99평입니다. 건축년도 21년 2월 10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이고요. 대출은 5억입니다. 5억을 책정을 했고 대출 6억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만실시 4억 8천, 현재 인수가 4억 2천입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은 385만원에 은행 이자, 이자가 참 금리가 무섭습니다. 6.5% 적용을 했고요. 월 271만원, 이제 순수익은 이자 제외하고 순수익은 114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 6억을 했을 시에는 인수가격 3억대 인수가 가능하고요.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인분께서 매수인의 조건을 최대한 잘 맞춰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마 인수하실 수 있는 부담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장 한번 보러 나오시면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요건도 굉장히 좋고요. 대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이 건물을 거주
거주하시는 분들, 뭐 주인 혹은 세입자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아주 만족도가 높은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